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종목 짚어보고 종목 상담까지 이어갑니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지금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황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장은 그래도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민채학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황센터입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다시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또 종가 기준 연중 최저점을 찍었는데요. 한국 증시는 여름에 강하다라는 써머 랠리라는 말이 무색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양시장 현재 빨간불을 켜내면서 힘을 내고 있는데요. 목요일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현재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0.69% 상승한 2288선에서 흐르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면 일종 흐름도 체크해보시죠.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 현재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0.69% 지금 상승을 하면서 2288선에서 흐르는 모습입니다. 수급 주체도 만나보시죠. 네, 기관만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1,115억 원 사들이고 있는데요. 금융투자에서 좀 많이 사들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개인이 1,094억 원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이 소폭 사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살펴보시죠.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그래도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IT업 쪽의 하락폭이 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유가증권시장에 좀 관심을 가져봐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금 반도체 업종들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 3%대 상승을 하면서 83,2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오늘 호실적이 발표가 났습니다. 네, 셀트리온은 오늘 4거래일 만에 상승 반전을 하면서 1%대 상승하면서 25만 5천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유일하게 파란불을 켜고 있는 포스코는 최근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다가 소폭 조정받는 모습입니다.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시죠. 네, 현대자동차가 지금 0.7%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다가 현재는 12만 9,500원에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LG화학이 어제 10% 가까운 랠리를 펼치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힘을 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3% 가까운 급등을 보이면서 37만 2,500원에 거래 중인데요. 올 3월에 이 폭스바겐이 EU와 중국에 대한 26조 원의 발주 중에 무려 절반을 수주했다는 소식에 상승 흐름을 이어갑니다. 네이버도 1%대 상승하며 75만 5,000원에 거래 중이고요. 삼성물산 역시 호실적에 0.8%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11위부터 15위도 살펴보시죠. 네, 일제히 좀 파란불을 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금융주들이 흐름이 좋았는데요. 지금은 좀 반전한 모습인데요. KB금융 1%대 하락을 하고 있고 신한지주도 어제에 이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SK텔레콤이 LG생활건강의 자리를 치고 올라온 모습인데요. 현재 1%대 하락하며 23만 9,5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지수도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그래도 폭이, 네, 상승폭이 더 큽니다. 1.67% 상승하면서 760선을 다시 회복한 모습인데요. 일중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역시나 상승 출발했습니다. 상승폭을 점점 키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1.67% 상승하는 가운데 좀 더 상승 여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수급 주체도 만나보시죠. 네, 다행히 기관과 외국인이 오늘은 사들이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각각 364억 원, 370억 원 사들이고 있고 개인이 지수 상승을 좀 막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살펴보시죠. 제약바이오업 쪽에 어제 투심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오늘은 그래도 빨간불로 좀 돌아선 모습입니다. SL트리온 헬스케어, 메디톡스, 신라젠 모두 강세 보이다가 메디톡스만 현재 좀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어제 5%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다가 현재는 상승 반전하며 84,800원에 거래 중입니다. 네, 신라젠도 9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오늘 오랜만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4%대 상승하면서 48,400원에 거래 중인데요. 팩사백에 대한 임상 실패 루머가 돌면서 굉장히 어려운 흐름을 보이다가 오늘은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도 살펴보시죠. 네, 빨간불이 더 많이 보이는데요. 바이로메드도 역시 제약바이오 업종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펄어비스는 오늘 좀 하락을 하면서 22만 700원에 거래 중입니다. 2차전지 관련주인 포스코캠텍도 어제 랠리를 펼치다가 오늘은 좀 쉬어가는 분위기를 보이더니 지금 다시 상승 반전했습니다. 1.4% 상승하며 46,150원에 거래 중이고요. 네, 다음 살펴보시죠.
네, 11위부터 15위 살펴보면 HLB와 셀트리온제약, 코오롱티슈 모두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현재 HLB가 약보합세로 돌아서며 63,300원에 거래 중이고요. 코오롱티슈지는 기관과 외국인이 그 매도가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지수가 계속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그래도 1%대 강세 흐름을 이어가면서 36,750원에 거래 중입니다. 보톡스 업종 중에서는 휴젤이 오늘 실적 발표가 좀 부정적이면서 5%대 하락 출발을 했는데요. 현재는 하락폭을 좀 줄이면서 1%대 하락한 47만 4,5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살펴보시죠. 달러 대비 원화 환율입니다. 현재 0.71% 하락하면서 1,118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원화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시황센터 민채였습니다. 네, 시황 상황 짚어봤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감 전략 바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중금증권영업부의 김민수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또 시장이 오릅니다. 시장 상황 점검해 주시고요. 마감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네, 이제 막 불씨를 살리고 있는 증시의 모습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바람을 계속 몰아가면서 이어갈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건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제 무역 전쟁 이슈가 한풀 꺾였죠. 그런 관점 쪽에서 미국이 유럽과는 협상을 했는데 이제 과연 중국과는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큰 관건이고요. 오히려 어떤 EU 쪽을 좀 입막음을 한 다음에 중국 쪽에 강공으로 계속 간다라고 하게 되면 솔직히 국내 관계와 여러 가지 역학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또 그렇게 또 어떤 긍정적인 모습보다는 부정적일 가능성도 크다는 것도 같이 염두에 할 필요는 있었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 이제 그동안 시장에서 낙폭이 좀 컸었던 코스닥 중소형주 관련된 흐름들이 먼저 안정세가 들어오느냐 여부도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무엇보다 코스닥 시장의 신용잔고가 한 4월 달에 5월 달에서 한 6조 2천억 가까이 되던 부분들이 5조 5천억대로 하락했던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급한 매물은 좀 나오지 않았느냐라는 관점이고요. 거기다 이제 바이오 섹터 중심으로 낙폭이 컸었는데 그거 관련된 부분들의 어떤 금감원에서 이 바이오 감리와 관련된 부분들 쪽이 이제 한 3, 4개월 정도 지났으면 발표할 때가 됐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런 흐름들 쪽에서 연구개발비 이슈로 관련된 부분 쪽에서 한 15곳 정도가 감리에 어떤 지정되지 않을까로 우려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 8월 초 발표되기 시작하게 되면 오히려 그때부터는 불확실성 해소 관점 쪽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하나 세 번째로 정부 정책 관련된 흐름들인데, 1월 달에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의 후속 대책을 어제 내놨는데 아직 그 자세한 세부 사항은 나오지 않은 가운데 그래도 전반적인 상황들이 코스닥 벤처펀드로 신규 유동성을 공급한다든가 이 코스닥 진입 요건을 다변화하는 이런 전반적인 흐름들은 그래도 정부는 아직까지 손을 놓지 않았다는 관점들이 나오게 되면 투자 심리가 좀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고요. 이 따라서 이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좀 진정되면서 어떤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는지 여부가 가장 큰 시장의 주목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오늘 SK 하이닉스를 통해서 그동안 어떤 논란이 많았던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씩 해소되는 것처럼 기업 실적의 발표로 인해서 이런 전반적인 흐름들이 어느 정도 좀 촉매제로 작용하는지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앞으로 바라봐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또 저희가 효율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업종이나 종목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들에 좀 집중을 해볼까요? 네, 오랜만에 화학주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2분기 어떻게 보면은 정제 마진이 부진한 모습들 쪽에서 낙폭을 좀 키웠었는데 그런 관점 쪽에서 어느 정도 유가가 안정되고 7월 달부터는 이런 개선된 모습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6월 달에 마지막 주 같은 경우 정제 마진이 배럴당 $4.1, 즉 4달러 대 초반이면 이제 영업 적자를 걱정해야 될 그럴 시점이었는데 오히려 7월 달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전기 보수나 그리고 계절적인 수요가 받쳐주기 시작하면서 $5.5대까지 회복했습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일단 과거에 한 $7대까지 가기는 아직까지는 좀 부담스럽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5달러대 중반대만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기업 실적 회복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관점과 함께 또한 환율 효과 같은 경우도 무시 못한다고 하게 되면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화학업황의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LG화학의 실적 발표에서도 봤듯이 이 기초 소재, 그래서 석유화학에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했다라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올해 3분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몰릴 수도 있다는 점은 염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따라서 낙폭이 좀 관련돼서 과대했던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특히 지금 현재 주가가 오히려 주당 순자산 정도의 주가밖에 형성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들과 함께 배당이 한 10,500원이었죠. 작년에 그 정도 부분까지 나오게 되면 시가 배당률 3%까지 기록할 텐데 그런 여러 가지 흐름 쪽에서 실적 흐름들의 변수만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의 반발은 적어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화학주에 대한 시각들을 바라보시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화학주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르시중금증권 영업부의 김민수 부장이었습니다. 오늘 전 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할 텐데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이야기, 종목 상담까지 상세하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의 송동현 팀장, KB증권 강남스타PB센터의 정다은 전문가입니다. 어서오세요. 예. 송동현 팀장의 다섯 종목부터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볼까요? 바로 가나요? 예. 덕산 네오록스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덕산 네오록스 종목은 일단 뭐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일단은 OLED 관련된 소재 종류죠. 우선 덕산 하이메탈에서 일단 분할돼서 신설된 이제 OLED 소재 담당을 하고 있는 이제 업체라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스마트폰 중소형 OLED에 들어가는 패널을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동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밀렸습니다. 그동안 뭐 고점 31,300원을 찍은 이후로 계속 주가가 밀렸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바로 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나오지 않으면서 현재 주가가 많이 밀렸는데 근데 최근의 흐름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5일선과 그리고 21선 단기 이평선들 어떤 그 골든크로스 상황이 좀 연출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21선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좀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라고 좀 전개가 되는데 그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우선은 그 하반기에 애플에 대한 어떤 신규 아이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일단 이 아이폰에 대한 공급 쪽으로 덕산 네오록스가 삼성뿐만이 아니고 중화권 그리고 미국까지도 전부 다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애플의 어떤 실적에 달려있다 보겠죠. 애플이 어떤 아이폰이 굉장히 잘 팔리면 팔릴수록 덕산 네오록스의 어떤 주가 자체도 좀 성장을 하리라 보고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도 예전보다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상황이 좀 심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신규 아이폰이 출시가 된다면 일정 부분 해줄 거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보다는 오를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중화권 패널 업체의 어떤 중소형 OLED에 대한 패널 생산 본격화에 따라서 이제 덕산 네오록스가 이제 그 고객층이 좀 다변화된다는 거죠.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에만 주요 매출 철가 잡혀 있는데 중화권까지 진출하게 된다면은 좀 더 그 물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포인트가 있고요. 그래서 올해 그 하반기 정도에는 그 상반기에 대비해서는 실적이 좀 대폭 개선이 될 것 같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폴더블 스마트폰이 이제 곧 나오게 될 건데 그에 대한 어떤 그 패널에 대한 부분 그쪽에서도 어떤 신규 수요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착안하셔서 덕산 네오록스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2만원으로 잡고 그리고 손절 가격을 14,500원으로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네오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시장이 실적이 강한 그런 흐름이 실적 장세죠. 현재
이제 거기에서 개별 종목별로 좀 차별화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일부 화장품주 쪽에서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종목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그런 종목들이 좀 나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밀렸단 말이죠. 향후 어떤 성장성 둔화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 또 그런 종목이 있는 반면 네오팜은 아직 중국에 진출하기 전이죠. 중국에서의 어떤 기대감이 아직 살아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유아용 시장에서 어떤 중국 쪽에서 평가가 굉장히 좋다는 점이 우선은 좀 향후에 중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했을 시 기대감을 좀 형성하게 만든다라는 부분에 좀 착안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품 중에서도 어떤 국내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탄탄하게 현재 잘 나오고 있고 6분기 연속 실적이 오르고 있는 그런 아주 핫한 현재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화장품 중에서도 좀 밸류에이션적 측면이 좀 매력도가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PER이 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알려진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좀 덜 받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래도 이제 주가가 오르면서 많이 이름이 알려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는 것은 바로 중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 그에 따라서 발생하는 매출 이런 부분이 기대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토팜 리얼베리어 메인 브랜드인데요. 이 부분이 중국 쪽에서 얼마나 반응이 있는지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 또 보는 게 중국의 어떤 그 수입 화장품에 대해서 소비세를 인하한다는 부분이죠. 아무래도 이제 중미 무역 분쟁에 따라서 이제 중국의 어떤 그 소비시장 확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다양한 국가에서 이제 물품을 수입을 잘 해와야 하고 그에 따른 이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화장품 소비세 인하를 통해서 좀 수입 화장품들의 어떤 가격 경쟁력이 좀 생긴 부분 이런 부분에서도 아마도 향후 네오팜이 진출하는 데 있어서 좀 유리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좀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일단 65,000원 그다음에 손절 가격을 48,500원으로 잡고 대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에코프로를 볼 건데요. 자, 요즘 전기차가 굉장히 핫하죠. 그나마 시장에서 가장 좀 실적적인 부분에서 드러나는 그런 종목이 바로 이제 전기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좀 다양한 사정이 있어서 주가가 좀 다른 종목에 비해서 많이 밀려왔었는데요. 그 이유는 에코프로 BM에 대한 상장 부분입니다. 상반기에 상장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밀리다 보니까 기관에 대한 물량이 출회되었고 이제 하지만 본업에 대한 펀디멘탈 부분은 여전히 변함이 없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다시 한번 회복을 강하게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왔어요. 오늘도 주가가 7.38%나 좀 상승하면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회사인 에코프로 BM에 대한 상장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에코프로 BM의 어떤 출하량에 대한 급격한 증가 이런 부분이 실적을 좀 더 견인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의 어떤 전기차 시장의 어떤 성장 모멘텀 확대에 따라서 긍정적인 수출 효과가 좀 기대가 된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 중국의 국내 기업 허용에 따라서 중국 시장에 대한 공략 기대감이 또 크게 뜨고 있죠. 그 참고로 에코프로와 중국의 GM이라는 회사가 합작을 해서 에코프로 GM이 이제 전구체 배터리 향후에 차량용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어떤 기술이 현재는 리튬이온인데 이제 전구체 배터리로 옮겨가는 과정이죠. 이 부분에서의 어떤 3분기부터의 매출에 대한 어떤 상승 이런 부분들이 좀 향후에 좀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2분기의 어떤 영업이익 실적 자체가 일단 서프라이즈로 나왔고 그래서 이제 시장이 안정감을 느끼고 에코프로의 매수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3분기에도 좀 연속적으로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착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 주가를 45,000원 1차 목표 주가입니다. 그 다음에 손절 가격을 31,500원으로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KMW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KMW를 굉장히 자주 언급하는 것 같은데 주가가 좀 다시 좋아질 때마다 제가 언급을 좀 드리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5G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내년 3월에 드디어 5G 상용화가 되죠. 그에 따라서 어떤 통신주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통신주에 비해서 수주를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통신 장비주의 실적 모멘텀이 증가될 거다라는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KMW는 그 중에 어떤 중심축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5G, 그 KMW는 이제 무선 단말 통신에 필요한 각종 부품, 이런 부품들을 전부 다 공급을 하고 있고, RF라든지 안테나, 이쪽 사업을 전부 추진하고 있고, 일본과 미국에 수출을 할 만큼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안정화되어 있는 기업이다.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미국 통신사 스프린트사로부터 어떤 안정적인 매출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좀 추가적으로 좀 더 수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라든지 인도 내에서 4G와 그리고 5G에 대한 매출이 현재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어떤 실적 가속화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빠르게 나올 것 같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강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29,950원 이 전고점을 넘어서려고 하는 현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 구간을 넘어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부터 단기적으로 모멘텀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일단 1차적으로는 이제 3만원을 생각을 하고 왔는데요. 일단 넘어갈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분할 매수 정도 이제 들어가셔서 대응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손절 가격을 25,400원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스튜디오 드래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어요. 미디어주의 어떤 새로운 변곡점이 생기고 있다라는 말이 좀 돌 정도로 미디어주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로는 가장 큰 것은 저는 그 넷플릭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넷플릭스가 한국에 진출하면서 또 그 한국에 진출하고 또 넷플릭스와 다양하게 회사들이 콘텐츠를 결합시켜서 수출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예능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가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넷플릭스에 수출이 되고 넷플릭스에서 시청하는 이제 글로벌 시청자들이 많아지면서 또 K-POP이라든지 우리 그 K-뷰티까지도 연결되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제 CJ&M의 모회사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콘텐츠를 제작하고 만드는 회사인데 상당히 대작이라는 부분을 잘 만들고 또 드라마로 굉장히 잘 만들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적이 굉장히 좋게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 최근에 어떤 중국 쪽의 어떤 수출의 길이 좀 개방됨에 따라서 중국과 그리고 넷플릭스 이 두 방향으로의 어떤 수출 확대가 이어지는 부분이 실적을 빠르게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미디어주 같은 경우도 뭐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상대적으로 다른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이제 적게 들고 그리고 한번 콘텐츠가 파워 콘텐츠가 된다면 또 상당히 또 매출을 강하게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성장주에 해당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바닥 구간에서 종목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매수 목표가 13만원 1차입니다. 손절 가격을 10만원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가격 전략들 세세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정다운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갈까요? 네, 먼저 KCS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CS 키오스크 단말기 관련 회사인데요.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해서 전날까지 급등세를 좀 보여주었고요.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확정을 하게 되면서 그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뭐 하루 8시간씩 26일씩 근무를 하게 되면 한 달 월급이 약 174만 원으로 추정을 할 수 있겠는데요. 올해랑 비교를 했을 때 월급으로는 한 17만 원 정도 오르게 된 부분이라 인건비 절감에 대해서 주목을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최저임금 인상으로 무인결제 시스템인 키오스크가 관련주의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한 대당 가격이 한 300에서 700만 원 수준으로 뭐 초기 비용이 설치 비용이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월 평균 100만 원 이상의 인건비를 절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패스트푸드점, 뭐 음식점, 편의점 등 좀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점포에서 키오스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향후 최저임금이 지속적인 상승에 따라서 무인결제 시스템에 상응화되는 속도가 좀 날 것이기 때문에 꾸준히 우상향을 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우리은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연간 순이익 증가율이 시중 은행에서 가장 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2분기 순이익이 7,161억 원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2012년도 이후 분기별 최고치를 찍는 와중에 자산 건전성 또한 꾸준하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대기업 대출이 큰 폭으로 줄게 되면서 전체 자산 증가가 둔화된 것들은 있었지만 좀 다시 중소기업 대출이 분발하게 되면서 대출 증가율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연체율도 하향 안정세가 좀 지속되고 있고
우리은행의 대손율이 -0.02% 낮아졌기 때문에 외환위기 이후에는 가장 낮은 대손율을 시현하고 있는 거라 매우 긍정적인 상황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외에 카드 자산 증가율하고 자산관리 수수료도 좀 늘어나면서 비이자 이익도 분발하고 있고요. 비용 또한 꾸준하게 줄이고 있으면서 올해 순이익은 1조 9,542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29.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지주사 전환에 대해서 좀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전환 이후에 추가적인 성장성도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동종목 오늘 상승계 만들면서 출발해 주었습니다. 네, 현재는 조금의 하락은 있지만 거래량 또한 늘어나는 모습이 수반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해 볼만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SM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터주의 경우 좀 상대적으로 경기를 덜 타는 부분이라 지켜볼만 하겠습니다. 2분기까지 엑소, 샤이니, 슈퍼주니어, 태연 등 현재까지 90만 장의 음반 판매량을 보여주었는데요. 또 동방신기하고 엑스 등의 공연 모객 또한 40만 명으로 총 모객 인원은 전년도랑 이제 유사하겠지만 해당 규모가 많이 커졌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을 좀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또 유튜브에서 약 1,500만 명의 SM타운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매출 증가도 좀 많이 보여줬고요. 해외 음원 부분에서도 성장세를 좀 많이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또 2분기 예상 매출액은 1,139억 원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97억 원으로 신장 컨벤션스 부합한 실적 전망 보이고 있고요. 8월에는 레드벨벳의 국내 컴백 및 일본 데뷔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사인 걸그룹인 트와이스나 블랙핑크만큼 반응이 보일 경우에는 동사 추가적인 성장이 동력으로 작용할 만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롯데푸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푸드 후레쉬 델리카, 가정 간편식 이런 제품들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서 매출액이 현재 5.3%, 영업이익이 8.2% 정도 전년 대비 증가할 전망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후레쉬 델리카 매출액은 전년 대비 두 자릿수로 증가했고 이제 가동률이 상승하면서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런 가정 간편식은 매출액이 셰프드, 라키진 브랜드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점점 확장해 나가게 되면서 전년 대비해서 7.2% 상승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향 분유 수출이 하반기부터 완연한 회복세를 좀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약 2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와 같은 돈가와 대두 가격이 계속적으로 유지된다고 하게 되면 하반기에는 원가 부담도 좀 축소될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겠고요. 모든 사업에서 재질 개선 중 마진 상승률도 가능해 보입니다. 동종목은 개장 직후 오전장에서는 장중 보합권에 큰 움직임이 없는 분위기였는데요. 이후에 조금씩 매기가 형성되면서 지금은 주가의 소폭이 좀 있긴 하겠지만 플러스권으로 올라가고 있고 또한 신규 매수세가 활발하게 좀 유입이 되고 있어서 좋은 분위기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마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 2분기에 매출이 3조 9,666억 원, 또 영업이익이 500억 원으로 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지난해 2분기보다 매출은 4.2%, 또 영업이익은 9.7% 늘어난 수치이긴 하지만 할인점 업황 부진하고 영업시간 단축으로 2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좀 밑돌았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3분기부터는 야간 영업을 연장을 하게 되면서 영업 환경이 개선도 되고 온라인 사업에도 PP센터의 공급력이 확대로 실적이 늘어날 전망으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또 온라인 사업 부 흑자와 또 소매 유통시장 내 점유율이 확대되면서 전문점을 활용한 방문객 증가로 밸류에이션은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특히 가장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비식품 부분 전문점을 통해서 그동안 부진했던 방문객들을 다시 회복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전문 브랜드를 개발한 효과가 본격적으로 발휘가 될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마트까지 다섯 종목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송동현 팀장의 다섯 종목 나머지 가볼 텐데요. 어떤 종목 갈까요? 네, 현대로템 볼까요? 이제 예. 현대로템은 현재 추세 전환을 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말도 많았고 굉장히 또 걱정거리였던 그런 남북경협주였는데 이런 부분이 좀 이제
북한의 어떤 그 비핵화 과정 합의에 있었던 이행 과정에서 뭐 미사일 발사대 해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북한이 먼저 좀 비핵화를 하기 위한 어떤 합의 이행 과정을 먼저 좀 보여줬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다시 한번 기대감을 이끌면서 관련된 남북 경협주 현재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21선을 돌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강세 흐름을 보일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일단은 실질적인 어떤 남북 경협의 핵심 주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 그룹주가 다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각종 철도 논의 이런 부분들도 남북 뭐 공동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행이 되면서 또 한껏 기대감을 좀 높이고 있는 그런 부분. 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은 사실 아직 갈 길이 좀 멀었습니다. 뭐 일단은 경제 제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결되어야만 본격적으로 남북 경협을 추진할 수가 있고, 네, 이런 부분이 좀 합의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이제 부분적 경제 제재 해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재료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최근에 어떤 수주 공시들, 1조 원에 해당하는 이제 수주 공시들이 잘 나오면서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까지도 좀 더 이제 영향이 좀 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국내뿐만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이제 해외 공략을 통해서 또 다양한 전동차라든지 철도 이런 부분에서도 수주를 하는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기 때문에 꼭 남북 경협 테마가 아니더라도 현재 구간에서는 실적에 대한 부분까지도 고려한다면 그렇게 빠질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하지만 이제 어떤 성장에 대한 테마는 역시나 남북 경협에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포트에는 한두 개 정도 가지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 같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어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현대 엘리베이 보겠습니다. 현대 엘리베이도 뭐 같은 관점이죠. 하지만 특징은 좀 다르죠. 오늘 같은 경우는 현대 엘리베이가 좀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7.45%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게, 우선은 그 남북 경협의 어떤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현대 아산이 실제적으로 북한의 어떤 그 SOC 개발을 위한 어떤 협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죠. 그래서 일단은 현대 엘리베이의 지분을 70%를 들고 있는 것이 이제 현대 엘리베이이기 때문에 이제 현대 아산에 대한 모멘텀을 현대 엘리베이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남북 경협에 있어서 가장 최초로 시행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 인프라 투자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일단은 현대 로템과 현대 엘리베이를 가장 일단 핵심적인 그런 주식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역시나 그런 기관에 대한 그런 수급들도 현재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을 때 남북 경협으로 많은 돈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바이오의 어떤 자금이라든지 IT의 자금들이 좀 많이 빠져서 남북 경협주로 좀 몰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좀 아무래도 기대감을 많이 받고 있는 이유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들도 양호하게 들어가고 있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이 이제 89,000원인데 일단 무난하게 10만원 정도까지는 돌파를 할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언제 시간은 그렇게 많이는 안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이런 구간에 조정이 좀 왔을 때 좀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목표 가격을 15만원, 손절 가격을 75,000원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SK하이닉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지금 뭐 해야 될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간 제약상 간단하게만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은 고점 논란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반도체입니다. 그렇지만 그 반도체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과연 어떤 수요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여러 가지 산업군들이 많죠. AI라든지 뭐 IoT 그리고 데이터 센터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가상화폐 그리고 또 자율주행차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엮여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반도체를 D램을 특히 D램이 제일 중요한데 D램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과연 몇 군데가 있냐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SK하이닉스는 세계 2위의 업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요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공급자 우위 시장에서의 어떤 경쟁력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우리나라에 생각하고 있는 이런 주가의 어떤 빠지는 부분은 다소 과도하게 하락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내년도의 어떤 실적 추이는 사실
우리가 뭐 한두 달도 모르는데 뭐 내년도까지는 급하게 전망할 필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실적도 지금 증명이 되었죠. 사상 최대 또 실적이 나왔다는 것이 또 증명이 되었고, 3분기에도 환율 효과 때문에 더 나올 거거든요, 실적이. 그런 걸 가정했을 때는 지금 가격은 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퍼로 봤을 때도 너무 낮아요. 4배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지금 가치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세계 2위 업체가 퍼가 4배다. 그리고 또 성장산업에서 뭔가 좀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매수를 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LG화학 보겠습니다. LG화학 역시도 지금 현재 이익 모멘텀을 아주 잘 받고 있죠. 화학사업부가 어느 정도는 안정세를 찾고, 물론 실적이 불안했지만, 불안감은 있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는 분야죠. 그런 분야와 추가적으로 지금 성장이 이끄는 부분은 바로 전기차 부겠죠. 전기차 사업부의 어떤 이익 모멘텀이 굉장히 컸죠. 그래서 이번 기 실적이 잘 나왔고 그런 부분에 이제 주가가 빠르게 반응하는 분야입니다. 일단 LG화학의 어떤 화학 부분도 역시나 하반기에 만약에 하반기에 달러 약세가 되고 신흥국 증시의 어떤 붐이 일어난다면 역시나 화학 실적군에서도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일단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까지 붙어버리면 LG화학은 전고점을 쉽게 뚫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1차로 40만원 찾고요. 그리고 선제 가격을 30만 5천원으로 찾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전자금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자금융도 뭐 그거죠. 관련된 저희 그 키오스크 관련된 주식이죠. 아무래도 최저임금이 오르다 보면 이제 무인 사업에 대한 그리고 무인 자동화 이런 부분들이 좀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이 주가가 좀 탄력을 잃다가 최근에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자금융은 CD밴 운영 무인화의 기기, 무인화 자동차, 자동화 이런 수요 증가에 따라서 좀 수혜를 전망을 하고 있고요. 국내 1위 CD 밴업체인 BGF 필링크를 흡수합병함으로써 매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커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한국전자금융이 어떤 시총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주가의 위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15,000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아니면 그보다 조금 아래 구간대 그쯤에서 한번 1차적으로 매도를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을 11,500원으로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전자금융까지 현대롯데부터 다섯 종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정다은 전문가의 나머지 다섯 종목 가봐야 될 텐데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네이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연결 기준으로 매출이 5조 6,240억 원, 또 영업이익 1조 960억 원 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 자회사인 라인의 2분기 광고 부분이 매출이 지난해보다 40% 정도 늘어서 전체 매출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었고 라인페이의 성장세도 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라인은 2분기 매출 506억 엔, 영업이익이 990억 엔을 냈는데요.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매출은 22% 정도 늘었고 영업이익은 38% 정도 줄었습니다. 일회성 기타 영업이익을 제외하면 영업이익은 한 4억 엔으로 시장에서 예상했던 영업손실 6억 엔을 좀 뛰어넘었고요. 네, 영업이익 감소는 2017년부터 투자 확대가 지속적으로 되고 인력 채용에 따른 이제 비용 증가 때문에 분석되었고요. 라인은 모바일 간편 결제로 이제 라인페이의 가입자 확대하고 가맹점 유치를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면서 올해 안에 100만 라인페이 가맹점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두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여기서 주목을 해봐야 될 점은 단기적 이제 수익성보다도 가입자 숫자와 거래대금 또 주요 지표 방향성을 잘 살펴보면서 목적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편 금일 유통 주식 수 확대를 위해서 이사회에서 주식 액면 분할을 결정했다고 공시를 하였는데 현재 주당 75만원 안팎인 주가도 5분의 1인 15만원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는 이슈로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런 주가의 흐름을 잡아가지 않을까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오로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로라는 캐릭터 완구 및 캐릭터 컨텐츠를 제작하는 기업입니다. 직접 캐릭터 디자인을 개발하고 상품화하여서 글로벌 마케팅 및 판매를 하는 회사입니다.
네, 오로라가 제작한 유후와 친구들, 예, 유후와 친구들이 넷플릭스를 통해 방영이 되고 방영이 되면서 자체 콘텐츠의 주목뿐만 아니라 오로라가 이제 기획한 다양한 완구들이 글로벌 판매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넷플릭스의 한국 진출은 뭐 미디어 관련해서 업체들에게 많은 기회가 되고 있는데요. 오로라의 매출 기대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중에 3D 버전의 그 유후와 친구들이 출시된다고 하니 반응을 좀 기대해보도록 하겠고요. 또 그리고 오로라 자체가 가치주로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울 본사 건물에 보유한 부동산 가치 상승에 따라서 자산주로도 가치가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고요. 요즘같이 시황이 좋지 않을 때 수급적인 부분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CJ E&M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J E&M과 CJ 오쇼핑 합병 절차가 이루어지면서 시가총액 2위로 등장한 CJ E&M입니다. 네, 우선 두 기업의 합병은 좀 개인적으로는 괜찮다고 보고 있는 것이 뭐 CJ E&M은 현재 52시간 근무제뿐만이 아니라 미디어 콘텐츠의 전반적인 관심도가 좀 올라갔고 넷플릭스 등의 한국 진출로 한국 콘텐츠를 좀 글로벌 수출할 수 있다는 기회의 장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K-POP뿐만이 아니고 뭐 드라마 등도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니 뮤직을 이번에 또 인수를 함으로써 음원 플랫폼 시장에 좀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것 같고 또 안정적인 수익 창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CJ E&M은 넷플릭스 글로벌 판매량 증대 및 중국 수출을 통해 이익을 좀 증대시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회사인 스튜디오 드래곤과 넷마블의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지분 가치 평가까지도 같이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오쇼핑의 안정적인 고객 DB와 현금 흐름을 통해 투자 확대가 일어났고요. 이렇게 CJ E&M의 마케팅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도 성장의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카카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는 한국의 대표적인 IT 플랫폼 회사로서 많은 가능성을 가진 회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실적에 대한 둔화로 주가가 지지부진한 것도 있지만 언제든 좀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회사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주가가 전지적 근처에 오르면 뭐 매수를 고려해도 되는 회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우선 카카오는 자사보유 웹툰 지적재산권과 카카오 채널을 활용한 영상 사업 진출 부분이 새로운 모멘텀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톡 채널 광고 수 증가와 또 타겟팅 광고 단가 상승으로 하반기 실적 개선에 좀 큰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페이, 뭐 카카오뱅크 또 이제 이런 핀테크 모멘텀이 자체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게 가치를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엠 이런 이제 카카오에 흡수되는 미디어 컨텐츠 자체도 지분 평가가 주가에 좀 많이 반영될 것으로 예정을 하면서 하반기 금융이 은산 분리 규제 완화의 추진에 따라 인터넷 뱅킹 활성화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모레 퍼시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현지에서 핵심 브랜드인 설화수, 뭐 이니스프리, 에뛰드의 주요 회복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올해 성장 재개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악화로 중국은 소비 시장의 개방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외국 화장품의 소비세를 인하함으로써 수입 화장품의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핵심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는 설화수, 이니스프리, 에뛰드의 주요 회복성이 이제 이어지면서 올해 성장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해외 뭐 미국이나 프랑스 해외 법인 구조조정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도 불확성실이 좀 제기될 수 있는 점도 있겠지만은 그런 리스크들을 좀 낮추어 볼 수 있게끔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요. 현재 면세 채널 부진에 대한 우려감이 현재 주가에 강하게 반영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좀 과도한 면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한 부분도 판단이 되고 있고요. 중국 개방 확대에 따라서 그리고 또 중국 소비자주의 소비 확대, 그다음 9월부터 있을 추석 연휴 등에 중국인들의 한국 방문이 늘어나게 되면서
3분기 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수준이 좀 낮은 시점부터 분할 매수 고려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퍼시픽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단기 접근 종목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동현 팀장은 지난주에 오스틴 임플란트 이야기를 해봤는데 결과 어땠나요? 안 좋았습니다. 네. 일단 왜 그러냐면 바이오가 많이 빠졌기 때문이죠. 바이오가요? 예, 예. 이게 오스틴 임플란트가 갑자기 바이오를 묶이더라고요. 보고 있으니까. 원래는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제 주가가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결국 밀려버렸어요. 밀려가지고 지금 다행히 다시 올라왔는데 어쨌든 지난주 장까지는 결과는 좋지 않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 기다려야죠. 네, 홀딩 관점에서. 아직까지는 홀딩 관점이요? 네, 왜냐하면 예. 이 기관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좋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주가가 밀려도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단기로 어떤 접근 해보면 좋을지 어떤 종목일지 궁금한데요. 이번 주에 어떤 종목 가볼까요? 5G 관련된 종목을 보도록 할 건데 네. KMW 지금 주가 흐름 굉장히 양호하거든요. 그래서 좀 현재 시점에서 매수를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5G에 드디어 이제 오늘 가격을 보니까 드디어 이제 좀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되면서 이제 주가 본격적으로 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역시나 이제 5G 상용화 때문에 이제 내년 3월이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상용화를 하다 보니까 대규모 그 장비 수주가 예정이 돼 있겠죠. 그런 부분이 이제 KMW의 어떤 실적 증가에 대한 그 강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현재 그래서 전고점까지 주가가 다시 올라와서 추세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 주가를 제가 여기 28,000원을 적어왔는데 이미 28,000원이 도달했거든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한 3만원 잡고 일단은 돌파를 여부를 먼저 보겠습니다. 우선 3만원 잡고 손절 가격을 24,450원 잡아보겠습니다. 예, KMW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정다은 전문가와 가볼 텐데 지난주에 저희가 음식업종인 빙그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빙그레 주가 흐름 어땠나요? 네. 목표가를 좀 너무 많이 잡았던 것 같은데 예. 주 소비 계층이었던 이제 유소년 인구가 감소됐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대체 수요가 굉장히 좀 많아지면서 빙가 시장이 좀 많이 위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중형주의 안에서는 굉장히 실적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것에 좀 집중해서 좀 분할 매수를 하거나 좀 중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목표가 73,000원 미달되긴 하였지만 좀 중기 관점으로 계속 좀 유지하게 되면 좀 좋은 효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말씀해 주셨던 추천 가격보다는 지금 1% 이상 상승은 해 있는 상황인 네.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지켜보고요. 이번 주에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이번 주는 카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대략 말씀드렸다시피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카카오페이나 뭐 페이코, 네이버, 티머니페이 등을 해서 이제 서울페이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카카오페이 등 이제 이런 결제 플랫폼을 활용을 하게 돼서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뭐 결제 서비스를 연내 도입한다고 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이 카카오 사용자이기 때문에 시장 점령을 좀 한순간에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좀 급증하고 있고요. 아까 또 말씀드렸던 정부의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를 한다고 이제 확정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카카오뱅크가 좀 자본금 확충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던 게 잘 풀리지 않을까 좀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뭐 내일 시초가 잡아도 충분할 것 같고 목표가 13만원 잡아서 들어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95,00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 지금 괜찮아 보인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종목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상담 함께 할 수 있는데요. 0897번님께서 매일 유업 여쭤보셨습니다. 93,900원에 비중 15%. 대응 전략 궁금하다 하셨는데 송동현 팀장님, 매일 유업 어떻습니까? 매일 유업 상당히 주가 탄력이 좋았죠, 최근에. 근데 지금 많이 밀렸습니다, 사실. 그 이유가 이제 역시 중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메일 유업도 이제 사드 이슈가 좀 완화됨에 따라서, 일단 그 분유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중국인들도 사실 지금 또 사회적인 사태가 좀 심각하거든요. 또 백신 문제가 또 최근에 생겼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건강 문제라든지,
그 음식 관련된 문제, 아직도 중국이 좀 해소돼야 되는 선진국스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역시나 그러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중국에 대한 어떤 중국에 대한 우려, 부모님들에 대한 우려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사드 이슈가 완화가 되자마자 아이가 있는 부모들은 매일 유업에 분유를 계속 찾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좀 우리나라의 어떤 그 프리미엄 제품들이 인기가 상당히 높았다는 거죠. 그에 따라서 매일 유업의 주가가 큰 폭으로 이제 10만 원까지 주가가 뻗어나가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되었다라고 이제 보는데, 근데 최근에는 사실 그 어떤 실적에 대한 감소 우려 이런 것보다는 시장이 많이 빠져서 일단은 같이 빠진 것 같아요. 일단 매일 유업 같은 경우는. 근데 어느 정도 고점을 찍었고 다시 한번 물량을 털어내고 새로운 주도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좀 조정이 나온 것 같고, 하지만 어제 4% 정도 나오면서 주가의 방향을 좀 틀어내는 그런 모습들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지지를 받는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좀 계속적으로 가지고 가는 전략, 일단 매수가가 93,900원이거든요 일단은 그 조정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가, 아니구나. 이 조정이 아니고 올라가는 시점에 매수를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은 계속 갖고 계시는 게 일단은 좋겠다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더 들고 가보자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4741번님께서 고려 아연 종목 여쭤보셨습니다. 매수권 476,000원, 비중이 좀 높네요. 60%.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다원 전문가님. 네, 고려 아연은 좀 실적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에 대해 지금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아연 재련 수수료가 결정되면서 그런 것이라고 좀 판단할 수 있겠고요. 2분기 영업이익이 역시 기대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불확실성이 좀 여러모로 해소되고 있습니다. 최근 비철 금속 가격 하락폭을 좀 감안하자면 3분기 실적이 좀 괜찮고 달러 약세로만 돌아서준다면 아연 가격 상승이 수익성이 역시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60%라고 해서 좀 고민은 되긴 하는데 그래도 유지하시는 것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유지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7814번님께서 IQ어 5300원의 비중이 여기도 좀 높습니다. 40%. 전망과 대응 방향성 궁금하다 하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IQ어 새롭게 상장된 기업 같네요. 보니까 예. 일단은 역시나 제약바이오 관련된 그런 종목으로 보입니다. 약물 전달 시스템 분야. 이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고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코스닥에 상장이 잘 되었겠죠. 근데 지금 일단은 최근에 어떤 분위기가 자약바이오한테 굉장히 불리한 분위기였거든요. 이 기업의 어떤 실적 성장성을 떠나서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의 어떤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같이 좀 빠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5만 300원이면 지금 매수가가 지금 가격이 45,000원이기 때문에 5만 300원이면은 일단은 상승 초기에 올라가려고 하는 초기에 사신 것 같아요. 근데 주가가 많이 빠져서 좀 현재 물려 계실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제약바이오 섹터 무조건 회복하는데 그 시점 자체는 일단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겠죠. 지금은 굉장히 약세 구간이고 다행히도 코스닥이 반등해 해주면서 현재 주가 흐름이 바이오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저점 매수가 현재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바이오 섹터에 워낙 투심이 안 좋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있고, 좀 더 빠르게 수익을 보고 싶으면 좀 주도 섹터라고 볼 수 있는 남북 경협주라든지 전기차 섹터 이쪽으로 조금 분산을 하셔서 좀 손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만회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7분이 지났는데요. 예상 체결지수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2287포인트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0.64% 상승이고요. 상승폭은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하루간의 흐름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봐야 될 텐데요. 자, 보시다시피 2277부터 장 초반에 2296까지 쭉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조정이 나오면서 2280포인트대에서 계속해서 횡보 장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수급주체 보시면요. 외국인이 142억 원 사고요. 기관이 1075억 원 삽니다. 외국인 결국에 매수로 전환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은 프로그램 매수가 좀 오늘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은 1184억 원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라가는데 삼성전자도 상승폭 괜찮고요. SK하이닉스가 오늘 저점 찍고 다시 올라옵니다. 셀트리온도 1.39% 상승하고요. 현대차 실적 나왔는데 오히려 주가는 빠지지 않고 보합폭은 지금 강보합 수준까지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포스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보합폭은 하락이고요. 나머지 종목도 모두 올라갑니다. 특히나 LG화학이 지금 잘 보입니다. 37만원대 위로 뚫고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삼성물산도 1%대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상승폭을 2%대까지 늘렸습니다. 765포인트대까지 지금 올라왔고요. 16포인트나 하루 만에 상승합니다. 최근 들어서 정말 코스닥 시장의 널뛰기 장세는 종잡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종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프 보셔도 뭐 하루 종일 우상향 하는 그래프긴 한데 상승폭이 꽤나 큽니다. 저점 대비해서 한 14포인트 정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외국인 기관사입니다. 외국인이 매수 물량을 더 늘렸네요. 512억 원, 기관도 675억 원 사고요. 개인은 1080억 원 팝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마지막으로 짚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CJ&M 올라가는데 CJ&M의 상승폭이 무려 6%가 넘어갑니다. 메디톡스, 나녹스 빠지고요. 신라젠 오랜만에 급등 흐름 가져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할까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바이오메드, 스튜디오 드래곤, 펄어비스 그리고 포스코캠트까지 모두 올라가고요. 카카오멜론만 지금 100원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의 거래를 마감합니다. 자, 목요일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지수 나오기 전에 장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송동현 팀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증시는 역시나 어제 미국과 유럽의 관세 합의, 이런 부분이 좀 시장의 어떤 대외적인 불확실성을 제거해주면서 증시가 빠르게 반등해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특히 코스피보다는 이제 코스닥에서의 어떤 반응이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아무래도 대외 여건에 취약한 부분이 바로 코스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해소되는 모습을 보이면 또 강하게 반등하는 부분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뉴스가 났는데요. 지금 제약바이오가 빠지고 있는 부분이 뭐 회계처리 기준이 바뀌어서 금감원에서 조사를 나온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수급들이 많이 빠져나갔는데 어제 이제 MTN 뉴스에서 그런 것이 아니다 라는 게 나왔죠. 그런 부분과 그리고 대외적인 불확실성 이런 제거가 겹치면서 전반적으로 장세가 빠르게 반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 일단 코스닥 지수로 주봉으로 본다면은 60일선에 좀 안착을 해서 이번 주 안착을 해서 다음 주에 좀 더 양봉을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내일까지 좀 더 불확실성 제거 면이 계속적으로 좀 단기적인 모멘텀이 될 거라 보여지기 때문에 우선 상승 쪽으로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네. 네. 정다은 전문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금일 미국 유럽 무역 전쟁 해소에 따라 지수 반등을 이용한 ETF 매수 전략을 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실적 시즌인 만큼 전망치가 높은 전기차하고 뭐 MLCC에 주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짧게 장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두 분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 송동현 팀장, KB증권 강남수타 PB센터 정다은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마감지수 마지막으로 체크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0.721% 올라갔습니다. 상승폭 장 후반에 더 키웠고요. 2289포인트대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죠. 급등입니다. 2.17% 급등한 765포인트대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연속 조정이 나옵니다. 조정폭 꽤 크고요. 7원 빠졌습니다. 1119원 30전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오늘 장 이슈 짚어드립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입니다.
자, 오늘 양대지수가 상승의 모습으로 끝났는데요. 잠깐 미국 증시를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어저께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미국과 유로존이 미팅했습니다. 어떤 미팅했냐면 우리가 이제 무역전쟁을 좀 없애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 미국 입장에서 보면요, 그 소위 그 우리가 대두라고 그러죠. 이 대두가 중국에서 많이 안 팔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로존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의 대두와 자동차를 팔아달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예상보다 유로존과 미국이 잘 끝난 게 아니라 중국판 악재를 그 핑계를 이제 유로존으로 돌리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오늘 새벽 끝난 글로벌 증시가 유로존과 미국이 잘 끝났다는데 엄밀하게 보시면 제가 볼 때는 잘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좀 약간 다른 말씀 드리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이슈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들이 올라왔는지 종목을 좀 말씀 드려보겠는데요. 자, 오늘도 새내기 종목이 한국 유니언 제약이 들어왔습니다. 뭐 지금 들어서 제약과의 업종이 안 좋은데 오늘 들어오는 게 맞나 이런 판단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오늘 사과 같은 종목 관련된 토필드 그리고 포시코 ICT는 공시를 위반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공정 공시 지금 현재 그 올라와 있는 종목이고요. 또한 신라젠 그리고 마지막 네이버 이렇게 다섯 개 종목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관련돼서 한국 유니언 제약을 말씀 드려볼 필요 같은데요. 자, 한국 유년제약이 이게 공모가가 18,000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년제약이 우리가 통상 제약업종입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필요 있는데 중요한 것은 최근 들어서 즉 지난주와 이번주 제약바이오 업종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에서 들어와가지고 제가 볼 때는 아무리 회사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너무 안 좋을 때 들어온 것은 아닌가 평가해야 될 것 같고요. 어쩌면 한국 유년제약이 25,000원 이상 갈 수 있는데 오늘 상당히 어려울 때 들어왔다. 따라 정리하면 공모가는 18,000원이고 제약바이오 업종이지만 최근 들어서 시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 들어온 새내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토필드를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자, 토필드 오늘 상한가였습니다. 상한가가 일찍 갔는데요. 최근 오늘 같은 경우는 공시 전에 토필드가 공시를 냈습니다. 어떤 공시를 냈냐면요. 좀 정확하게 좀 보면 중국 기업입니다. 중국 기업과 관련돼서 GK데코라는 즉 글로벌 1위의 바이오 인식 기업인데 정확하게 보시면 홍채, 지문 인식 이런 것들을 잘 만드는 회사와 토필드의 자회사끼리 합작 법인을 만들었다. 이렇게 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것이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올해 3월 달에 이미 그 중국의 바이오 기업 관련돼서 토필드와 한국의 지원을 좀 만들었는데 지난 3월 달에 만들고 보니 예상보다 한국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합작 법인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다만 토필드 이 회사의 기본적인 재무는 안 좋습니다. 다만 자회사가 이번에 좋은 건 하나 해가지고 오늘 상가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포스코 ICT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자, 최근 들어서 포스코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 회장이 내일 결정이 될 라인이기도 하고요. 오늘 포스코 ICT가 장중에는 5,800원대, 즉 6,000원 하회에서 좀 시작을 하다가 장 마감업은 1.47% 상승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이 종목이 최근 들어서 왜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지 말씀을 좀 드려볼 필요는 같은데요. 먼저 준비된 화면을 통해서 잠깐 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포스코 ICT는 나쁜 기업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 드려볼 필요는 같고요. 중요한 것은 오늘 공시를 통해서 베트남 도이철도 신설 관련돼서 중재 신청을 했는데 히다치로부터 667억 정도 배상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좀 받았다는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 ICT 이번에 거래소에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 내역을 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보신 것처럼 7월 24일 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히다치 관련돼서 667억 배상 판정이 났는데 사유 발생이 6월 8일입니다. 그러니까 6월 8일 날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7월 24일까지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따라서 거래소가 너는 불성실 공시 법인이야 이렇게 좀 지정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포스코 ICT가 6월 8일 이후에 7월 24일까지 버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6월 8일 어떤 일이 있었나 말씀 드려보겠는데요. 자, 6월 8일이면 이 정도입니다. 좀 제가 좀 이 모습을 그려야 되겠죠. 자, 6월 8일 이 정도부터 주가 단계는 급락했습니다. 어쩌면 내부자는 알고 있었겠죠. 다만 이때 급락하려고 그 이후에 상승했습니다만 여전히 6월 8일날 알았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시장의 부각됨을 통해서 6월 8일날부터 빠져들 주가가 오늘 하루에도 어제 오늘에 빠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포스코 ICT를 정확한 내용을 가지지 못하고 개인이 손실을 보셨다면 그것은 제가 볼 때 포스코 ICT의 책임이다. 이렇게 좀 단정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 2분기 지난 23일 날에는 132억의 단기 순이익에서 이번에 배상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단기 순손실 430억 원으로 단기 순이익에서 순손실로 회계가 좀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종목입니다. 지난 9월 1일간 하락을 보였고요. 오늘 19일 만에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뭐 48,900원입니다만 보실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신라젠이 5.62% 상승했다고 말씀 드려보겠는데, 자 기본적으로 시가총액 2위에서 5위까지 내려갔고요. 아마 1조 5천억 이상의 손실을 넘어서서 봤기 때문에 과연 10일 만의 상승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상당히 좀 시장의 좀 판단이 커지고 있다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신라젠 관련돼서 지난 13일부터 말씀을 좀 드려볼 필요 있는 것 같고요. 자 신라젠이 지난 13일부터 어저께까지 9개월간 하락했는데 과연 오늘의 상승을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단기적인 반등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볼 필요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눈에 띄는 것도 지난 13일부터 최근 들어서 그 주가 급락했는데 눈에 띄는 것들은 어제를 저점으로 상승했는데요. 눈에 띄는 것들은 지난 이틀 전에 외국계는 오히려 매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연기금도 매도하고 있는데 따라서 결국 기관들에 의해서 신라젠이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 신라젠의 상승은 결국 기관이 이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신라젠 관련돼서 그 어떻게 보면 공매도 물량에 대한 체크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공매도가 상당히 많았던 부분이고요. 지난 7월 13일부터 보시면 중요한 것은 7월 17일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32%, 그러니까 전체 거래에 관련돼서 32%가 물량이 나왔는데 지난 7월 17일로 돌아가 보면요. 지난 17일에 68,700원에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이때 공매도 물량들은 최소한 이 상태에서 10%, 때로 20% 정도 주가가 밀릴 것을 보는 관점으로 보면 처음 들어서 공매도가 여전히 9%, 10%라는 걸 보면 오늘의 상승은 단기적인 급등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것이 좀 관점에서 좋겠다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이버입니다. 자, 네이버가 오늘 잭팟을 터뜨렸다고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실적 발표가 났는데요. 실적이 좋아졌습니다만 작년 2017년도 4분기, 1분기, 2분기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다 이런 약재가 있는데 호재가 있습니다. 우리도 액면분할 하겠다 평가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액면분할을 우리가 500원에서 다시 한번 100원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오늘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상승했나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네이버가 75만 1000원, 이게 액면가 500원인데 만약에 500원을 100원으로 놓는다면 아마 5735, 그러니까는 약 100원으로 놨을 때는 15만원 정도 됩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보다도 상당히 네이버가 액면가 대비는 비싼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결국 이제는 어떻게 보면 개인들도 75만원대를 이제는 15만원대 살 수 있습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긍정적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비중보다 기관 그리고 외국인의 비중이 많다는 거 보면 아직까지 네이버 관련돼서 아무리 액면분할 하더라도 전제조건이 뭐죠? 실적이 좋아야 되는데 실적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액면분할이 된다면 어쩌면 삼성전자 짝이 난다 이런 판단이 있어서 오늘의 상승을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전체로 시장을 좀 정리해봐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주부터 실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2분기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3분기나 4분기가 안 좋을 것입니다. 이런 평가 속에서 호실적 속에서 주가가 좀 밀리고 있다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지금의 시장 이번 2분기에도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왔으면 선방했다는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3분기가 안 좋을 거니까 나는 지금 팔 거야 그런 시각이 예상보다 한국 글로벌 증시에 상당히 좀 팽배하다 말씀 드려보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좋은 이슈 속에서 외국계는 오늘 90억의 순 매수 그리고 기관들도 약 1000억대 순 매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량이 적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장의 전체적인 5개 종목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일장 전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중금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주임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상황들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리고요. 내일 전략까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어저께와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서 예. 제약바이오가 급등을 했죠.
일단은 뭐 어저께 일단 뭐 종목별로 좀 보자면 그 전날에 이제 알테오젠이 그런 그 세계 두 번째로 그런 그 기술들을 개발을 하면서 상한가에 맞췄는데 이런 분위기가 아직까지 바이오는 죽지 않았다 이런 그 표현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올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가 동반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술적 분석상으로 보면 이제 단기 반등이 아닌가 좀 그런 우려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뭐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보자면 당연히 기술적 반등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라이센스 아웃이 가능한 그런 종목들이 대거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선별적으로 투자해서 수익률을 뭐 조금 극대화시키는 전략으로서 뭐 현재 저점 구간이긴 하지만 분할로서 한번 제약바이오를 담아보는 전략도 괜찮아 보이고요. 두 번째로 볼게 이제 그 글로벌 경기죠. 이제 그 트럼프와 이제 EU 윤고 회장이 이제 워싱턴에서 지속적으로 회담을 하고 있는데 이 자동차 관세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이제 그 미국에 있는 자동차 관련된 협회에서는 당연히 이제 관세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주지 마라. 좀 우호적으로 이제 바꾸자라는 이제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서 향후에 이제 EU와 관련된 자동차 관세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될 것 같다는 기대감에 오늘 이제 코스피 증시도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가운데서도 이제 그런 분위기가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어느 정도 이제 온화한 정책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써 이제 장이 한번 다시 한번 이제 리레이팅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코스피는 이제 오늘 이제 그 일봉 흐름상 21선을 약간 조금 못 넘으면서 이제 밀리는 흐름이 나타났다가 다시 한번 이제 한번 그 21선 돌파하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코스피의 경우에는 여닝 시즌을 맞고 거기에 대해서 기대감으로서 이제 올라갈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지만 그래도 9월 달 정도까지는 이 그런 그 선물 옵션 선물의 추세가 이제 외국인들이 상방 포지션 잡고 있지만 아직까지 박스권은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용잔고가 아직까지 5조 원이기 때문에 이 신용잔고에 대한 부담감으로서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단기적 반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시초가 저희가 공략할 만한 종목들 보일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을 보셨습니까? 네, 제가 가져온 종목은 프로텍입니다. 예. 이 회사가 이제 그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디스펜서 장비를 맡은 그 후공정 업체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스마트폰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카메라 모듈에 대한 탑재 그 대수가 증가하면서 거기에 대한 상당 부분 수혜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뭐 노트 9의 경우에는 뭐 카메라가 3대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향후에 갤럭시 10의 경우에는 4대까지도 장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이 회사가 하고 있는 디스펜서에 대한 장착률이 굉장히 이제 그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 카메라 모듈에 대한 카메라 장착 대수에 대한 수혜 이 두 가지 투자 포인트를 갖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정고점이 22,000원대입니다. 여기만 돌파하게 된다면 새로운 시세가 나겠고요. 손절가는 짧게 지금 장이 변동성이 심하기니까 16,900원, 17,000원 정도 잡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프로텍에 대해서 내일 시초가 공략주로 지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츠중금증권 영업부 권홍섭 주임이었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 내일 정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